네, 안녕하십니까. 이상로의 빨간 주식입니다. 자, 오늘 시장에 대한 특징과, 그리고 내일장, 관심 종목, 추천주까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두 가지 주제를 한번 정해봤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가 이제 오늘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 관련해서 한 장으로 보는 요약 정리 한번 같이 볼 테고요. 또 하나는 이제 최근에 오늘 코스닥이 1000포인트가 이제 돌파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이제 불구하고 뭐 제약바이오 관련 종목군들도 반등을 일부 좀 보이는 과정들인데, 지금 이제 가장 안 움직이는 섹터가 이제 5G 관련주들입니다. 그럼 이 5G 관련주들에 대한 앞으로에 대한 전망 또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이 5G 관련해 가지고 상당히 이제 좀 소외가 되어 있는 부분인데요. 오늘 좀 준비를 했으니까 끝까지 한번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우선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0.12% 이제 상승을 마감을 하는 모습이었고, 오늘 아시아 증시가 전반적으로 다안 좋은 모습들이었어요. 뭐 중국 증시 1% 가까이 지금 빠지고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오늘 코스피가 그래도 이제 선방을 해냈는데, 수급으로 같이 보면 이제 외국인과 그리고 이제 연기금이 또 다시 한번더 이제 매도를 나타내는 모습이었어요. 연기금이 이제 다시 플러스 1% 정도에 대한 여유를 좀더 올리면서 변화를 좀 기대하는 모습이었지만, 그렇게 큰 변화는 이루어지지 않았고, 자, 마찬가지로 이제 코스닥이 1.14%가 이제 상승 마감을 좀 했습니다. 그만큼 이제 개별적인 양상이 좀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개별주 양상이다라고 좀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환율이 1125원 77전을 기록을 하는 모습까지도 보였습니다. 뭐 시장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전반적인 논평을 좀 보면, 우리가 최근 시장 같은 경우는 이제 개별주라고 적어놨는데, 개별주들이 움직이는 가운데 보면 이제 한 5에서 8% 정도 우리 가족분들하고도 얘기했던 것이, 대부분 다 최근에 이제 추천 종목분들이 잘 가요. 보면 1차 목표까지는 쉽게 이제 올라옵니다. 그래서 한 5에서 8% 정도. 근데 이 이후에 보면 우리가 이제 10에서 15%를 뽑아내면서 2차 목표가로 올라가줘야 되는데, 요렇게까지 이제 넘어가는 것이 보면 시간이 꽤 걸리더라고요, 보면. 그래서 보면 최근에는 이제 올라오고 그 이후에 조정이 또 그만큼 시간적인 부분이 소요가 되고, 대신 이 조정이 좀 들어오는 동안 또 다른 종목군들이 또 움직이고, 그리고 또 사이 수문한배가 붙어서 또 다시 상승하고, 이런 부분들이 반복되는 그런 시장에 대한 양상들이 좀 나타납니다. 그러면서 크게 급등하는 종목군들도 그 다음에 또다시 물량 소화를 일부 하는 모습들도 보이는 거고, 이런 시장에 대한 분위기다 보니까 우리가 길게 길게 뭔가를 이제 가져가기가 조금 힘든 시장이에요. 지수는 긍정적으로 비치는데도 불구하고 안에서 주도주는 없는, 그래서 이 종목 저 종목 이렇게 계속적으로 순환매가 좀 돌면서 키를 맞추는 장이다 보니, 수익을 조금씩 끊어서 먹는 전략도 필요하다는 말씀도 먼저 드리겠고, 오늘 시장의 포인트 두 가지를 보기 앞서가지고 우선적으로 오늘 수급부터 한번 체크를 해본다면, 오늘 외국인들에 대한 순매수가 유입됐는데요. 마찬가지로 이제 포스코 케미칼, 그리고 SK 텔레콤, 삼성 바이오로직스, KB금융, 넷마블, 신한지주, 뭐 DPC, 삼성중공업 순으로 매매가 좀 이루어졌습니다. 일단은 뭐 2차전지 관련주에 대한 반등이 좀 이루어지는 모습이었고, SK텔레콤은 지금 분할 상장 이슈가 있죠. 그래서 그 이슈가 좀더 외국인들에 대한 순매수가 꾸준하게 좀 이어지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좀볼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KB금융, 뭐 넷마블 순으로 개별적인 종목군들에 대한 양상이 좀 두드러졌고, 지금 금융주들 같은 경우에는 저 PBR 관련으로 또 엮일 수 있는 종목군이고, 경기 회복과 관련해서 자, 금리에 대한 인상 가능성이 지금 꾸준히 나타나면서 지금 오늘도 외국인들에 대한 매수가 자, KB금융, 신한지주, 그리고 하나금융지주까지 매수가 준비되는 모습이었어요. 자, 코스닥으로 보면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2차전지 관련주가 한번 반등을 좀 다시 한번 붙이는 모습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녹십자 랩셀이나 ST판 같은 종목군들에 대해서도 매수가 좀 유입됐고, 엔지킴생명과학도 마찬가지로 매수가 좀 유입되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매수가 제약바이오 쪽에도 들어가는 것은 그만큼 개별적인 양상들이 좀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약바이오 섹터가 모두 다 오르진 않지만 거기 안에서도 좀 더 우량한 종목군 위주로 그리고 뭔가에 대한 재료가 있는 종목군 위주로 현재는 반등이 나타나는 그래서 지금은 섹터군으로 접근하기보다는 종목별로 조금씩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시장의 움직임이 나타난다라고 총평을 한번 해볼 수 있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우리가 연기금에 대한 매수를 같이 보더라도 연기금 같은 경우는 오늘 LG화학에 대해서 상당한 매수를 좀 보였습니다. LG화학에 대한 매수가 유입됐던 가장 큰 이유는 일단은 소송에 대한 마무리죠. 소송 마무리를 해 가지고 불확실성이 제거되었다. 자 이게 제일 크게 와닿았다라고 좀 볼 수 있는 부분이고요. 자 SK 그리고 이제 포스코 케미칼, 넷마블, HMM, SKC, LG, SK 바이오팜 순으로 매수세가 유입되는 모습들이었습니다. 연기금에 대한 매수를 보면 연기금 같은 경우에는 항상 보면 실적이라든지 또는 낙폭과대 종목군들에 대한 매수가 꽤 들어와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참고를 하실 필요가 있고요. 자 에코프로 BM, 셀트리온 헬스케어, LNF, 그리고 오스코텍, 오닉 IPS, 시젠 순으로 좀 나오는 모습이었는데 오늘 또 진단키트 관련주들이 일부 좀 이슈가 됐던 것은 자 서울시에서 자가 진단키트에 대한 부분을 보급하자 정부가 거기에 대해 협의를 하겠다라는 얘기를 넣으면서 이런 진단키트 관련주들도 단기 반등이 좀 이루어진 모습이었고 오늘 시장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바로 2차전지였습니다. 2차전지 관련주들이 우리가 대장주라고 하는 LG화학이라든지 또는 우리가 삼성 SDI 같은 경우는 큰 움직임이 없었지만 다른 여타의 개별주들은 저가 매수가 상당히 유입되면서 다시 한번 반등을 좀 붙여내는 움직임들이 나타났다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시장에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 SK이노베이션과 지금 우리가 앞서 요점 정리를 한번 같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 요점 정리부터 한번 같이 보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우리가 지금 SK이노베이션 관련해서 요점을 잠깐 한번 같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자 그 내용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시만요. 네, 순서가 네. 자 일단은 2019년도 4월 29일부터 우리가 소송이 시작이 되었어요. 그래서 지금 딱 뭐 2년 가까이를 맞추는 시간적인 부분이고 일단 합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현금 1조 현금 1조 그리고 거기에 플러스로 로열티가 1조 가량 지금 시장을 전망을 하고 있고 이건 뭐냐면 로열티에 대한 부분은 이제 그 LG화학에 대한 기술적인 부분 자체를 인정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부분이 들어갔다고 봐야 되는데 저는 이제 조금 좀 다르게 접근을 한번 해봤습니다. 오늘 SK이노베이션이 물론 급등을 했고 우리도 예전에 공략을 했던 기업이었고 그리고 이제 우리는 14만원, 15만원 공략을 해서 큰 수익이 또 났던 기업이기도 해요. 그만큼 애정이 있는 기업이지만 저는 이제 시장은 냉정하게 봐야 된다 보거든요. 그러면 오늘에 대한 이슈로 인해 가지고 급등이 나왔다라면 그 부분은 일부 어느 정도는 반영이 좀 됐다라고 좀 판단해요. 우리가 그럼 여기에서 매출에 대한 부분을 한번 따져보자는 거죠. 그러면 SK이노베이션이 현재 매출이 약 35조에 36조 가까이 나옵니다. 근데 거기에서 이제 배터리에 대한 매출액이 얼마냐면 약 1조 6천억이에요. 총 매출에서 5% 정도를 차지하는데 근데 이 매출 자체가 지금 현금 1조와 로열티 1조를 지급을 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럼 여기에 대한 부담은 저는 분명히 있을 수밖에 없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이 SK이노베이션이 앞으로 이 배터리에 대한 부분 자체를 키운다고 보더라도 이 정도 1조 6천억에 대한 부분은 부담이 될 수 있다는 거죠. 1조 2조 가까이 되는 돈은 그 향후에 또 배터리 시장 같은 경우에는 LG화학, 삼성 SDI, 뭐 파나소닉 간의 그런 경쟁 관계가 아니고 대부분 다 이제 배터리에 대한 내재화를 또 추구를 하고 있어요. 그 폭스바겐도 자기들 자체적인 배터리를 만든다고 했었고 그러니까 다른 자동차 업체들 같은 경우에도 본인들이 내재화를 할 가능성이 있다는 말이죠.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SK이노베이션이 과연 저 돈으로 계속 좀 뭐 우리가 미래를 본다면 충분히 저 돈은 내고 뭐 해내면 되지 라고 볼 수 있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그만큼 빠르게 회복할 수 있을까
저 돈에 대한 부분을 내고 난 다음에 2조를 금방 회복할 수 있을까? 저는 시간이 오래 걸린다 보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 SK이노베이션이 오늘 상승 이후에 다시 주가가 넘어갈 때까지는 시간이 다시 조금 걸릴 수 있다는 부분을 저는 해석을 해봤습니다. 다만 이제 우리가 LG화학, LG에너지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일단 불확실성이 없어졌다는 거. 최근에 뭐 화재 사건도 있었고 안전 악재들이 상당히 많았었거든요. 그런 악재들은 지금 현재 이미 선반영이 다 됐었고, 그리고 영업이익이 1조 가까이 나올 것이다, 1조를 돌파할 것이다, 1분기 실적이 그렇게 나왔던 우리가 보고서도 봤었는데, 그런 부분에 의해 가지고 하반 경직성 나올 거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IPO 관련한 올해 말까지에 대한 상장 계획을 두고 있는 LG에너지솔루션인데 그 계획대로 갈 것이냐, 저는 가능하다고 보는 거고, 지금 이 양측에 대한 부분에서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일단은 바이든 정부가 부양책 안에 나왔던 내용이 3월 30일 부양책 안에서 전기차 인프라에 대한 부분이 1700억 달러를 투자를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자동차 배출가스에 대한 기준을 하향시켜 놨었어요. 완화해줬단 말이죠. 하지만 이 부분을 다시 한 번 더 기준을 상향을 했어요, 바이든 정부에서. 그 말은 미래에 대한, 미래차에 대한 투자를 이어가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미국이 지금 당장 수소차에 대한 부분을 투자를 할 것인가? 그거는 이제 시간이 걸린다고 봐야죠. 왜냐하면 미국은 수소차 같은 경우 아직까지 상당히 부진한 상황이에요. 기술적인 부분이 우리나라와 일본이 가장 빠릅니다, 수소차는. 근데 미국에서 그러면 가장 먼저 나갈 수 있는 것은 바로 테슬라를 비롯한 전기차란 말이죠.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 우리나라 배터리 기업들은 좀 더 긍정적인 부분을 해석을 할 수 있는데, 대신에 저는 SK이노베이션은 2조는 부담이 될 수 있는 부분이다. 오히려 LG화학이 이런 부분에서는 바닥을 다지고 다시 한번 하반 경직성을 확인했기 때문에 다시 돌아서 올라갈 가능성이 높지 않겠나, 그렇게 저는 한번 예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SK이노베이션하고 그리고 LG화학 한번 같이 보실 텐데요. SK이노베이션을 우리가 14만원대, 15만원대, 자, 여기 요 자리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주가가 이제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요 갭을 통해서 우리가 매매를 했었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여기서 한번 크게 상승을 하고 난 다음에, 자, 조정을 주고 지금 20선을 벗어났다가 지금 다시 한번 올려내는 모습인데, 자, 우리가 이 고가 권역에서 월봉을 잠깐 한번 같이 보시면, 요렇게 지금 현재 28만원, 28.9만원 선을 기준으로 고가가 지금 저항이 조금 잡혀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저런 자리를 한 번만에 돌파하는 것이 쉽지 않거든요. 그러면 지금 고가와 그리고 저가에 있는 이런 자리에 대해서, 자, 요런 박스권이나 움직임도 꽤 나올 수 있다고 보는 거죠. 한 번만에 돌파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우리가 LG화학을 보면, LG화학 같은 경우에도 지금 고가 자체가 이제 다 껴져 있는데, 대신에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이미 20선 밑으로 내려와 있다는 거죠. 이격이 벌어져 있는 상황이고, 그런 실적이 1분기 나쁘지 않다고 본다면 지금 여기에서 빠질 확률보다는 여기 추가적으로 반등을 일부 붙여낼 가능성이 전 좀 더 높지 않을까,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지금은 기관에 대한 매수가 오늘 일부 유입되면서 다시 한 번 더 올려 나가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나타났습니다. LG화학 같은 경우에 저는 이런 움직임들은 좀 더 의미를 좀 둘 필요가 있지 않나, 그렇게 좀 판단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기타 금융이라든지 지금 은행권 그리고 보험권 같은 경우는 매도율도 상당히 낮게 잡혔거든요. 이 부분을 좀 더 기억을 하고 보자 라는 말씀까지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이어가지고, 자, 이 오늘 본 주제 바로 5G 관련해서도 한번 같이 보실 건데, 아 맞다, 이 LG SK이노베이션 실적 주인데요. 자, 배터리 사업에 대해서 지금 비율이 5%예요. 5%, 여기 보시면 5%죠. 5%고, 자, 그 옆에 작년 같은 경우 1%였어요. 상당히 낮았다는 거죠. 이런 부분을 감안했을 때 지금 이 2조 원은 조금 부담이 될 수 있다. 대신 이제 반등이 나온다면 한 30만원 종류까지 우리는 한번 지켜보고 거기서 한번 끊어내고 그렇게 대응을 한번 해보자. 신규적인 매수는 좀 더 자제하자. 지금 추격 매수를 하면 안 되는 시기에요.
아시겠죠? 자. 자, 그럼 이제 5G로 한번 넘어가 볼 텐데요. 우리가 이제 3월 16일 날 뉴스입니다. 이 삼성전자가 캐나다 이동통신사 사스크텔의 5G, 4G 이동통신장비를 단독 공급했다. 자, 사스크텔은 여기 밑에 나오죠. 캐나다 서스 캐처원 주정부가 운영하는 유무선 통신사업자다. 1908년도 설립됐는데 유무선 전화, 초고속 인터넷, IPTV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업체다. 2019년 캐나다 시장 진출 이후 세 번째 신규 사업을 수주하는 쾌거를 보였다 라는 부분도 뉴스가 나왔었어요. 긍정적인 이런 뉴스가 나온데 불구하고 왜 5G 관련주는 안 오를까 라는 부분이거든요. 지금 일단 이 5G 관련주들 같은 경우에는 실적에 대한 부담이 일부 좀 된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많이 아는 기업들이 이제 안테나 관련된 기업들이 상당히 좀 좋은 움직임들을 보여왔어요, 지금까지. 그러면 거기에 뭐 서진 시스템이라든지 또는 KMW나 RFHIC나 OE 솔루션 같은 기업들이 상당히 좋은 모습을 유지해 왔죠. 하지만 이 기업들이 과연 이제 우리의 실적에 대한 기대감 100% 만족시켜 줄 수 있을 것인가? 저는 그건 좀 어렵다 보거든요. 일단은 이 5G 관련주 생각보다 코로나에 대한 영향을 꽤 받았습니다. 우리가 이제 작년 같은 경우에도 투자가 이루어져야 되는 상황에서 투자가 제때 이루어지지 못했고, 그렇다 보니 가입자는 늘어나고 있는데 투자는 머물러 있는, 그래서 작년도 투자가 부진했었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이 5G 업체들 SK텔레콤이나 KT나 LG유플러스를 통해 가지고 왜 투자를 안 했냐 라면서 다시 한번 더 재촉을 하는 움직임들도 나타났었거든요. 그리고 지금 1분기도 1월달, 2월달, 3월달 같은 경우에 5G의 신규적인 투자가 실제적으로는 많이 이루어지진 않았어요. 그런 부분을 본다면 실적에 대한 추이도 그만큼 이제 부진할 뿐이었다는 거죠. 결국 이제 5G 관련주들 같은 경우도 국내에서도 어느 정도는 새로운 선로를 개설을 하고 거기에 안테나에 대한 기지국에 대한 개설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금은 의존도가 삼성전자에 대한 의존도만 상당히 높고 삼성전자 관련된 통신 장비 업체들만 움직이는 상황들이에요. 그 말은 삼성전자가 아니면 실적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 보급률을 잠깐 한번 같이 보시면요, 우리가 국내 5G에 대한 보급률인데 SK텔레콤이나 KT 그리고 LG유플러스가 보급률이 이만큼씩 올라옵니다 지금. 그러니까 작년 12월 때까지 보급은 상당 부분 돼요. 그 지금 최근에 이제 전략적인 부분으로 계속적으로 이제 5G 관련된 부분에서 보급률을 높이기 위해 상당히 통신사들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런 연유에서 뭐가 달라지냐면 결국에는 고객 단가, 객단가가 달라지거든요. 우리가 ASP라고 하는데 우리가 LTE 요금제보다 5G 요금제가 또 15,000원에 한 2만 원 가까이 또 더 비쌉니다. 그러면 고객 한 명당 받을 수 있는 마진이 더욱더 추이가 많이 남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그 마진 추이가 많이 남아서 투자가 이어져야 되는데 그 투자를 또 안 하거든요. 지금 5G 가입자 수 같은 경우 지금 1,400만 명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이 5G가 개선이 되었느냐? 아직까지 개선되는 부분이 아니에요. 저도 물론 지금 현재 도시에 살고 있지만 5G가 되었다가 안 되었다가 계속적으로 반복합니다. 그 정도로 아직까지도 도시 내에서도, 도시권역에서도 상당 부분 아직까지는 보급이 제대로, 선로가 제대로 개설되어 있지 않다라는 것. 이런 부분이 가장 크지 않나. 그 부분이 이제 실적에 대한 뒷받침도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라는 것. 그러니까 유일하게 지금 현재 이 5G 관련주 안에서도 이제 바닥권적부터 꾸준하게 올라오는 기업들이 이제 엔텔스 같은 기업들, 그러니까 요금제가 올라갔을 때 수혜를 보는 기업들만 주가에 대한 움직임이 좋고, 나머지 기업들 대부분 다 빠져있어요. 그건 최근에 이제 엔텔스에 대한 기업 추이도 한번 같이 보면, 이거는 통신 관련해서 요금 관리를 하는 기업인데요. 자, 엔텔스 같은 경우에는 한번 지금 HFR로 인수가 되고 난 다음에 주가에 대한 추이가 빠지고, 그 다음에 1분기부터 올라오고 난 다음부터는 주가가 하락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옆으로 행보를 붙이면서 움직여 나가는 추세거든요. 이런 종목군들이 이미 하방이 나왔다고 봐야 되죠. 하지만 여타의 다른 5G 관련주들은 결국에는 수주를 많이 받거나 또는 신규적인 투자가 이루어지거나 그래 실적이 개선되어야 되는데 아직 그런 부분이
코로나에 대한 이유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이 상당히 지금 현재 부족하다. 결국 삼성전자로 인해서 의존도가 상당히 높아질 수밖에 없고, 그래서 삼성전자에 대한 부분에서 수주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안 오르냐, 그게 또 궁금할 수 있죠. 그럼 우리가 이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보면 우리가 이 삼성전자가 모든 곳에서 1등은 아니거든요. 그럼 현재 5G에 대한 글로벌 점유율을 같이 한번 보더라도 하웨이가 31.7%입니다 그리고 에릭슨이 29.2%고 노키아가 18.7%예요 이 얘네들이 이제 만만한 애들이 아니에요, 사실. 그 ZTE도 11% 차지해요. 삼성전자는 후발주자거든요, 후발주자. 근데 지금 이 정도 수주를 받는 건 상당한 거예요, 사실. 지금 2020년까지 7.1%, 올해 목표 20%예요. 그러면 얘네들은 목표대로 지금 현재는 가고 있단 말이죠. 목표대로. 그럼 지금 현재 이 5G 관련주들은 삼성전자에 대한 의존도가 워낙 높고, 또 한 가지는 신규 투자가 없다는 얘기예요. 신규 투자가 이루어져야지만 5G 관련주들도 바뀔 수 있어요. 그 우리한테 그냥 가입만 계속 하라는 게 아니고, 정말로 이 5G에 대한 개선을 이룰 수 있을 정도에 대한 신규 투자.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게 뭐래요? 안중기라 했잖아요. 안테나가 더욱더 세워지고, 중계기가 계속적으로 개설이 되고, 기지국도 더욱더 많이 생겨야지만 5G가 잘 터질 수 있고, 그만큼이나 신규적인 부분이 들어가줘야지만 이런 업체들에 대한 발주도 계속적으로 들어갈 수 있고, 거기에 대해서 개선이 이루어지면서 실적도 개선되는 거거든요. 지금은 너무 이 5G 시장 자체가 가입자에 대한 의존도가 너무 높지 않나, 그래서 거기에 따른 투자에 대한 모멘텀이 너무 지지부진하다. 그래서 저는 이런 5G가 좀 개선될 수 있는 여지는 삼성전자에 대한 부분도 물론 있지만, 그보다는 5G 관련된 장비업체들의 신규적인 발주가 될 수 있는 그런 개설에 대한 분위기가 좀 나타나줘야 된다고 좀 판단을 해요. 그러면 그런 것들이 언제쯤 이루어질 수 있을까라는 건데요. 일단은 지금 현재 제가 판단할 때는 이제 5월달 정도부터는 다시 한번 본격적인 투자는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 그럼 그에 따른 이제 우리가 이 삼성전자에 대한 통신장비 수준 대역인데, 자, 삼성전자가 이 통신장비에 대한 수준 대역이 한국, 미국, 일본, 캐나다, 뉴질랜드까지 상당 부분 이루어져 왔어요. 삼성전자를 잃은 값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올해도 좀 더 늘어날 수도 있죠. 올해. 왜냐하면 미국도 지금 현재 이 5G에 대해서 좀 더 주파수 경매도 아직까지 남아 있습니다. 중대역 주파수를 우리가 5G 대역으로 쓰는데 여기에 대한 부분도 남아 있는 상황이라는 거고, 마찬가지로 다른 나라들 같은 경우에도 이 5G에 대한 개화기적인 성격이 상당히 강하기 때문에 수준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긍정적으로 바라보는데, 다만 실적에 대한 부담감이 현재 되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5월달은 돼줘야지만 반등을 좀 이룰 수 있지 않겠나. 4월달에 만약에 반등이 나오더라도 그것은 순환매적인 양상에서에 대한 반등이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 이동통신 장비주들 안에서도 움직임이 좋은 것들이 바로 이 기지국 관련, 광모듈 관련된 업체들이 그나마 그래도 이제 움직임들이 좀 나타나는 모습들인데요. 하나씩 주가 추이를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이 5G 관련주 안에서도 움직임이 좀 좋다고 볼 수 있는 것들이 이제 서진시스템 같은 기업들인데, 자, 서진시스템 같은 경우에도 현재는 이제 하방이나 경직성을 좀 보이고 있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하락은 좀 제한된다고 봐야 되는데, 여기서 올라가야 되죠. 근데 못 올라가는 것은 그만큼 실적에 대한 부담감도 있다는 거거든요. 대신에 이 서진시스템이라는 기업도 우리가 후반기에는 좀 볼 수 있는 것이 달라질 수 있다고 보는 것이, 일단 삼성 SDI라는 기업이 2차전지 부품도 이제 납품을 할 수 있는 부분, 그리고 지금 현재 통신 장비 관련해서도 기업에 대한 주가는 바뀌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현재 움직임에서, 자, 지금 서진시스템을 좀 크게 놓고 보겠습니다. 사실 많이 올려면 많이 올라왔어요. 2020년도에 지금 26,000원부터 시작해서 57,000원까지 2배 이상 올라왔고, 건전한 조정이 현재 들어가고 옆으로 이제 횡보를 좀 붙이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는 이미 이제 하반경기성은 이미 어느 정도 나왔기 때문에 저는 이제 시간적인 부분의 문제라고 봅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부분에서 저는 충분히 상승 가능성이 있다. 대신에 4월달 안에 뭔가를 결론을 낸다고 생각하기보다
우리가 시간적 여유를 5월달 정도로 좀 더 늘려서 좀 생각해 보자. 실적 발표 이후부터는 상당한 시세적인 부분이 나타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는 시각이고요. 자, 마찬가지로 이제 앞서 우리가 KMW 같은 기업들도 자, 지금 주가가 보시면요. 자, 엄청 올라왔어요, 사실. 2019년도에 이게 만 원대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7만 5천원, 7만 8천원이니까, 700%, 800% 올랐거든요. 그걸 안 다음에 지금 여기서 이 정도 옆으로 이제 횡보하는 것은 건전한 조정이라 봐야 되죠, 사실. 그리고 우리가 이게 단기적으로 보고, 아, 이게 많이 빠졌어요.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이제 하반경이 좀 나올 수 있는 자리거든요. 그런 부분 자체를 감안한다면 이제 58,000원 종류에 대한 부분에서 조정이 조금 나오면서 하방에 대한 경직성이 좀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는 시각이고, 마찬가지로 오이 솔루션 같은 경우에도 이제 행보가 조금 붙었습니다. 우리가 이런 5G 관련주들이 자 이것도 만원대부터 시작해서 7만원이니까 약 700% 오르고 이제 거기에서 이제 행보가 좀 붙이고 있는 양상들인데, 자, 하방에 있는 이런 자리 같은 경우는 쉽게 이제 무너질 수 있는 자리는 아닙니다. 한 43,000원 전후 가격대에 대한 하방력 좀 보자라는 말씀까지도 함께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5G는, 우리가 이 재미를 보신 분들도 엄청 많으세요. 사실 2019년부터 올라왔기 때문에 재미를 보신 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 대신에 이제 올해 또는 작년, 후반기부터 매수를 좀 가담을 하셨던 분들은 계속적으로 이제 현재까지 물을 먹고 계시는 건데, 지금 뭐 너무 높은 가격에 사가지고 지금 엄두가 안 난다 하시는 분들은 좀 더 저는 기다려 보시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어차피 이제 높게 산 건 어쩔 수 없어요. 올라가 난 다음에 사고는 뭐 돌이킬 수 없는 부분이고요. 대신에 이대로 이제 주가가 빠지진 않는다는 거죠. 충분히 4월달보다는 5월달에 훨씬 더 또 좋은 모습을 보일 수 있는 거고, 실적 발표 이후로는 실적 발표를 했기 때문에 그 이후로 더욱더 악재성에 대한 부분은 이제 지나갔다라고도 볼 수 있는 거니까 긍정적으로 보자 말씀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5G 관련주 안에서 그래도 유망한 종목 한번 뽑은다면 저는 앞서 봤던 서진 시스템 같은 것들은 그래도 수급이 꾸준하게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종목이라고 보고, 마찬가지로 이제 엔텔스 이런 것들이 이제 요금과 관련된 기업들이거든요. 바닥에서 또 한번 바뀔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이 5G 관련주로 고생하시는 분들은 조금 더 힘내보십사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신규적으로 진입을 하고자 지금 기다리고 계시는 분들은 지금부터 분할 매수 관점으로 빠질 때마다 좀 더 5월달까지 본다는 생각으로 긴 흐름을 가지고 지켜보십사라는 말씀도 당부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오늘 5G 관련주 좀 답답하시고 궁금하신 분들 많으실 것 같아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예전에는 이 5G도 막 금세 많이 영상이 떴었는데 요즘 워낙 또 소외가 되다 보니까 영상도 별로 안 뜨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이런 부분들이 여러분들께 좋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업로드를 한번 해봅니다. 자, 그럼 내일장에서 우리가 또 관심 있게 좀 지켜볼 수 있는 추천주도 한번 같이 보실 텐데요. 일단은 뭐 지금 현재 오늘 세 가지 종목을 한번 뽑았고, 자, MK전자, DIO, 한미글로벌인데, 우선 이제 MK전자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원익QNC 아시죠? 그래서 지난주 한국경제TV 방송에서 원익QNC가 이제 TSMC 관련해서 직접적인 매출이 나오는 기업이다 했는데, 마찬가지로 이제 MK전자 같은 경우에도 본딩 와이어가 크게 막 엄청 중요한 부품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 부분을 TSMC 직접적으로 공급을 하는 업체이기 때문에 기업의 주가는 이제 바뀔 수 있다는 거죠. 최근에는 이 대만 관광 지수가 신고가예요. 그만큼 이제 산업 전반적인 부분에서 이 대만에 대한 반도체 장비 업체들이 성적도 좋고 거기를 이끌고 있는 것도 TSMC거든요. 그러면 NK전자 같은 경우에도 지금 우리가 기대를 가질 수 있는 구간이라고 좀 봅니다. 그래서 주가에 대한 변화를 한번 기대를 해보겠고, 두 번째는 DIO인데요. DIO가 앞서서 이제 M&A 관련해가지고 한번 이슈가 되고 난 다음에 옆으로 이제 행보가 조금 붙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다시 돌아 올라오는데, 이런 기업들은 이제 중국에 대한 경기 회복과 또 밀접한 영향을 또 미치거든요. 지금 현재 중국에 대한 경기 회복은 긍정적이라고 봤을 때, 주가가 좀 더 업그레이드 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자, 마찬가지로 이제 수급을 보더라도 최근에 수급이 나쁘지 않거든요. 지금 꾸준한 수급이 좀 유입되고 있고 매수를 할 때마다 매도율이 낮게 잡히는 부분은 긍정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이제 한미글로벌인데요. 자, 한미글로벌 같은 경우에 눈여겨볼 수 있는 것은 한미글로벌은 지금 미국의 인프라 투자에 대해 직접적인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입니다. 이 기업이 이제 건축 관리를 하는 기업인데 우리가 관리 감리를 하는 기업이거든요. 그러면 미국에 대한 인프라가 여전히 이제 확장되고 있는 시점이고 거기에 바이든 정부 초기이기 때문에 집권 초기에는 이런 인프라 투자가 상당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한미글로벌에 대한 수혜가 가능하다고 보고요. 국내 같은 경우에도 이제 재건축에 대한 호재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아져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한미글로벌 한번 관심있게 보자는 말씀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내용들을 맞아 다 확인을 해 보셨고요. 저희가 이제 4월 한 달의 기적 프로그램을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가입문이 1595-0709번으로 연락 주시면 되고요. 방송에서 항상 1등에 대한 수익률을 보여드렸는데 여러분들의 계좌도 1등으로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밤 10시에는 공개방송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개방송도 참여하셔가지고 함께 답답하신 종목군 있으시면 또 말씀 주시고 시장을 어떻게 4월달 또 대체해 나가야 될지 함께 공부하고 얘기 나누는 시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내용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또 다음 시간에 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